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전히 춥다면서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게 지금 세비지 암스에서 만든 모델 110, 110분이고요. 270 탄을 사용하는 볼트 액션 소총을 소개하는데요. 이건 또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엉망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이렇게 다 이거 색깔이 닳아 먹어서 엉망인데, 이거 지금 제가 청소해 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 지난 3개월 전에 단골 손님이 이걸 맡기고 50달러를 대출해 갔었거든요. 이렇게 세비지 110이고요. 오케이.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 먹어야 되니까 저는 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볼트 액션은 이제 오른손잡이는 이쪽으로 되는데, 이거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가 총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편이라서, 또 많이 잘안 나가니까, 오른손잡이보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취급을 안 해요. 그래도 혹시 또 왼손잡이를 찾으니까 이걸 또 청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전장을 소개하자면요. 전장이 109cm예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56cm, 약 3뿜이 채안될 거예요. 이렇게 약한 3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게는 3.2kg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 탄창에 몇발 들어가면 네발 들어가요. 여기에 네발 들어가 여기도 한발 장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하기 전에도 실탄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저 실탄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항상 보여드렸던 5.56 납도탄이고요. 요거는 AK-47 사용되는 7.62x39. 요거는 308 M14에 사용돼요. 그리고 요런 마신 나간테 사용되는 7.62x54R.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오늘 요 소총에 사용되는 요게 270이에요. 요게 270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06탄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탄이 제법 길어요. 대신에 요거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 270D는 요거 M은 게런데 사용되는 306보다 요게 조금 가늘어요. 요 탄이. 탄이 조금 가늘 뿐이에요. 케이스는 똑같아요. 대신에 요게 이제 가늘어서 요게 무게가 25g이고요. 요게 270D가, 요게 이제 306는 무게가 얼마냐? 28.4g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장거리 더 이제 멀리 나가고, 이거는 대신 이제 크니까 낙다운 파워가 더센 거죠. 오케이, 요런 식이고요. 볼트 한번 빼보겠습니다. 볼트를 뺄때 보통 보면은 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요 부분 누르고 방아쇠를 당기면은 요게 뺄 수가 있어요. 그냥 방아쇠만 당기든지 이것만 눌러서 안 빠져요. 대신에 방아쇠만 당겨도 안 빠져요. 이거 누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조금 더 내려가요. 요게. 그럼 요게 볼트가 쏙 빠져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청소해 보겠습니다. 꽂을 대로 쑤시고. 잠깐만요. 손님이 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합니다. 다시 이제 꽂을 대로 한번 쑤셔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봐야죠. 내가 볼때이 색깔이 변한 거는 아마도 미국 사람들 사냥 다니고 이럴 때 보통 트럭에 싣고 다니거든요. 트럭 문 뒤쪽 창문 쪽에. 그러면은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썩 더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꽂을 때가 싹 빠졌어요. 여기서 빼내야 될것 같아요. 뭐라 들어갔지? 내가 제대로 안 밀었구나. 오케이. 이제 제대로 빠졌네요. 뒤로 밀고, 이제 다음에 그 안에 기름칠해서 안에 헝겊으로 좀 닦아내 봐야죠.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게 썩 더럽진 않은 것 같았거든요.
야, 이것도 닦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또 구멍에 이게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한번 당기는 식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270D가 구멍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좁아서. 여기 뒤에 여기서 나사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끼워서 반대로 빼봐야 되겠네요. 오, 제법 빡치네요. 생각보다 새카맣네요. 더러워요. 그러면 한번 더 닦아내야 되겠네요. 많이 추운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서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겠네요. 여기는 비가 자주 와요.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오늘은 또 바람이 또 심하게 불고 그러네요. 오케이, 그냥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더럽진 않거든요. 오케이, 요 정도 닦아내는 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요 부분 하고 우선 이거 총열 바깥 부분에 이제 녹슨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그 스틸 울 가지고 대충 문질러 주고 살짝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또 손님 와서 또 잠깐 멈추겠습니다. 손님이 와서 잠시 멈췄어요. 자, 그리고 또 볼트 한번 닦아볼까요? 볼트는 제가 볼때뭐 별로 닦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녹슨 것도 없거든요. 그냥 대충 먼지만 닦아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무에는 기름칠을 하면 조금 더 색깔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을 거라고요.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무조건 다 칠해봐야죠. 그냥 칠해서 조금 더 색깔이 나은 걸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요게, 세비지 모델 110이 보통 한 신품이 한 750달러, 한 800달러 가까이 하거든요. 아, 전화 오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전화 끊고 다시 합니다. 기름칠을 하면 이렇게 조금 색깔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없어지다시피 하잖아요. 조금 색깔이 조금 나아져요. 기름칠을 하면은. 오케이. 근데 요 총이 제법 그 세비지 암스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 조금 고급품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아마 이렇게 그 모양은 험해도 아마 35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700달러가 넘는 총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조금 괜찮은 상태 같으면은 그래서 반 가격이라도 아마 300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50달러 주고 받았는데 받을 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 그 싸구려 스코프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그 스코프는 제가 50달러에 판다고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다 남는 거예요. 이거 팔면은 최소한 300달러 팔면은 50달러 받아가지고 한 300달러 남는 거예요. 오케이, 청소 대충 다 했고요. 아마 이거 대충 기름기만 닦아내고 조립해서 제가 이제 가격표 붙여서 진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까보다는 좀 낫죠? 기름칠 해주니까. 이렇게. 좀더 나아요. 아까보다는 조금만. 많이 나은 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심한 부분은 조금 더한번더 칠해주고요. 기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오케이, 대충 다 했습니다. 대충 다 끝냈고, 볼트 닦아주고. 이거 끼울 때도, 볼트를 끼울 때도,
이 부분 눌러주고요. 아까 그뺄때 했듯이 요 부분 눌러주고 방아쇠를 당기고 그럼 요게 내려가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탄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탄이 없고 방아쇠 당기고 예다 됐어요. 오케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